제가 지난 6월 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 제목은 이것입니다. 6.25 그리고 나와 예수님.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6.25 때에 겪었던 특별히 예수님과 자신을 한번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친필로 또 정성을 다해서 귀한 고백을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갑자기 6.25 전쟁이 나고 인민군들이 들이닥치면서 우리 집을 빼앗고 과일을 저장하는 큰 창고는 죄인들을 잡아 가두는 유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 아팠던 것은 죄 없는 교인들도 붙잡아 몽둥이로 때리고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은 후 깨어나면 또 때리고 고문하던 것을 목격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68년 전인데도 어제 일처럼 마음의 생채기가 남았다는 고백이었고요. 또 다른 장로님은 실향민이세요. 실향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 언제 제가 고향 땅 가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데 참 끔찍한 걸 겪으셨더라고요. 북한군들이 후퇴할 때 민청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시대라 아낙네들은 어린아이를 업고 데리고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서 그 굴에 다 떨어뜨려 몰살시켰습니다. 그들이 후퇴를 한 후 그 유해를 꺼내어 정리해 놓았는데 축구장만한 운동장에 시신들이 빽빽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6.25를 직접 겪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좀 헤아려 보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향 잃고 재산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 잃고 정겹던 마을은 시신들의 피냄새로 가득했고요. 얼마나 무서웠고 또 얼마나 분노를 가졌겠으며 또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예.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 전쟁으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17만 8,569분이 전사했고요. 부상과 실종자를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77만 6,360명이 넘습니다. 민간인도 이 한반도 땅에서 24만 4,663명이 사망했고 12만 8,936명이 학살당했고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99만 968명이 68년 전 이 한반도 땅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겪으신 그 참상은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참상을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은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 그것도 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로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목도합니다. 구절에 따르면 그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 원문을 조차 번역하면 학살 당한 자들, 살인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누구였냐면 11절에 보시면 바로 자신의 동족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말라 비틀어진 그리고 셀 수 없는 뼈들로 에스겔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스겔의 민족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무수하게 많은 침탈과 약탈을 당했고요. 또한 자기들끼리 그렇게 단합해도 모자랐는데 많은 기간 동안 분단국가로 그렇게 있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려졌지만 각각 아수르에 의해 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포로가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까지, 이라크까지 백성 전체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렸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학살당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를 받은 에스겔조차도 지금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그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그 절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간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또 나의 관점에서 오늘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절대 절망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눈을 보시면서 절대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절대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십시오. 생명의 주님 때문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그들이 왜 마른 뼈로 보여졌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즉 자신의 실체가 뼈들로 그렇게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규했죠. 근데 그때 주님은 3절에서 에스겔에게 마치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 뼈들이, 네 동족이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기는 너희 동족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도 마른 뼈들 있죠. 소망 없는 자들. 예를 들어 내가 20년, 30년 놓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마른 뼈처럼 소망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 따라 넌 네 남편이 변화될 거라 믿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때로는 방황하고 반역하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너 네 자녀가 능히 살 거라 믿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에스겔은 이 질문을 받고 많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그는 마른 뼈 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여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즉 능히 살겠느냐 이 살겠느냐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는 살다에서 나온 파생된 동사군.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역시 살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고유 명칭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아계신 자,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절대절망의 마른 뼈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 여호와여, 주님이 생명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이 민족을 내어 맡길게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주 시작.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생명의 주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죠. 마치 아름다운 꽃이 뿌리가 잘려지면 그러면 점점 죽어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와 단절이 되었기에 결국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한복판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살아서 죄 용서를 그리고 소망 없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그렇게 아무 소망 없는 과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친히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가 부활하셨기에 그의 이름은 생명의 주, 그 생명의 주로 온 열방 앞에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된 죽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주께서 68년 전 사망을 당한 이 민족 곳곳에 계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십니까? 6.25 당시 도고 온천에 사셨던 한 장로님의 목격담이십니다. 그 마을에 이민군들이 도착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을 처단하며 죽이고자 할 때, 그때의 마을 주민들의 한 분을 죽이지 않고 가짜로 매장을 하며 그 사람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했던 여기는 그의 아내가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 보이는 걸 의심한 인민군은 무덤을 파봤고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분노하여 그 당시에 1리, 2리, 3리에는 모든 18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창고에 가두고 석유를 부어 태워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분의 고백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다 죽을 날을 이틀 앞두고 유엔군이 들어옴과 동시에 전세는 완전히 바뀌어서 다 도망갔고 인민군들이 우리 동네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니 그 참상 속에 생명의 주님은 곳곳에서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래서 그 사신 분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이런 생명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언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돌아올까요? 과연 언제 예수님을 거부한 자녀들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점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께 마른 뼈와 같은 내 남편 내어 맡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를 맡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일터와 내 인생과 나의 병약한 나의 가족을 혹은 나를 내어 맡기나이다. 생명의 주여 당신만이 마른 뼈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른 뼈처럼 절대 절망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이 마른 뼈 앞에 가장 먼저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대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구절은 참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가 귀가 있습니까? 시신경, 청신경이 남아있습니까? 죽었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에게도 죽은 자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새로 말씀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들을 게 없어 보여도 전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른 뼈들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저절로 맞춰지면서 골격을 갖추었고 힘줄과 신경이 덮이고 피부 가죽이 덮여지면서 마침내 사람 모양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
살아 걸어다니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른 뼈가 사람 모양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 무엇을 연상을 할까요?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1953년 직후 남한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총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67달러면 지금 방글라데시보다 더 빈한한 그러한 가난이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제 36년의 수탈로 모든 걸 약탈당했는데 6.25로 인해 희망의 쌍마저 짓밟혀버렸습니다. 그 당시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 학교 못 다니셨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때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68년의 그 역사 기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한민국 민족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 오, 놀랍다, 코리아.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우리 민족의 그런 변화, 배후에, 우리 민족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정신을 불러일으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가나안 농군 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라는 신념으로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실의와 게으름과 거짓과 허세에 빠져있던 당시 민중들의 정신과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 가나안 농장을 개척하여 삶의 질을 물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잠적어 병도 우리 민족들의 혼과 심령을 깨우치기 위한 운동에 헌신합니다. 1962년 경기도 광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고 그 1962년도에 그 당시 박정희 최고의장이 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요청하죠. 우리 민족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1시간여 이상 이 장로님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정신도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복음에 입각하여 설명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저분은 열심히 받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 결국 예수 정신이죠. 성경의 정신. 그 정신은 훗날 우리를 일깨웠던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기틀을 결정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김용희 장로님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또 밤마다 예배당에서 밤을 지새우며 주님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마른 뼈와 같이 무너진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에스겔과 같은 그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6.25의 아픔을 겪은 한 장로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를 내리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했으며 전도하게 하여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했다. 6.25 전쟁의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으나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에 주신 신앙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경제성장 등은 더 큰 은혜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8년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이런 은혜를 겪었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른 뼈에 방불한 절망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절망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 마른 뼈야 살아날 지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 자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손과 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 지어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마른 뼈처럼 절대 절망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생명의 주님의 성령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은 사람 모양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러라. 주님은 14절에서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지막 결론엔 바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을 체험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야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왜요? 죄 용서를 체험받고 날마다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한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얼만큼 충만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렇게 나타내게 돼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교회를 다녀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도 사망의 열매만 맺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왜 가정이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육신을 따라 살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왜 일터가 마른 뼈가 되어버렸을까요? 성령을 버리고 우리도 돈에 매이고 불안에 매이고 초조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 사망의 열매만 맺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 사회 안에 이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 세상처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마른 뼈의 그 끔찍함이 한국 사회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이르렀다라고, 또한 많은 언론들이 너희는 촛불혁명으로 그렇게 민주화도 이뤘다라고 언론들이 칭송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앞서 마른 뼈가 살긴 했지만 아직 생기가 없어서, 아직 성령이 없어서, 사람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누워있는 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을까요? 한국 사회는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부패 인식 지수가 51위에 불과해요. 소득 양극화 지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이 불의함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연약하여 그렇게 이 사회적 불의, 사회적 소외된 약자들에게서 강자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죠. 매년 11만 명 이상이 이혼 신청을 하는 나라,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나라, 홀로 사는 가구의 수가 전 인구의 4분의 1이 넘어가는 나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나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년 치솟는, 그리고 아무도 돌봄받지 못하는 그러한 임대료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나라, 과연 내가 땀 흘려 일한 거에 정당한 대가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라,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 북녘은 어떠합니까? 주체사상에 매여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매여서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수용소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교 성도들의 피눈물을 만약 나중에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자유로워서 태만의 범죄를 저질러도 내고난 내고난 하며 그렇게 나태에 빠진 우리들이 여러분 그들 바라보는 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요, 우리 민족은 마른 뼈에서 사람 모양까지는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도처에 높은 예배당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주제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라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가슴에 찔림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아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한 거구나. 우리를 위한 거.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또 우리 조국교회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성령을 받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마른 뼈의 방불한 이 민족사회를 향해 너희 민족아,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 사회 구석구석까지 임하여져서 우리가 세상의 소원과 빛이 되고, 그래서 이 조국교회, 조국사회 모든 사회들을 살리는 그날, 그날 비로소 68년 전에 피눈물 흘렸던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8월 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약 현재 한 20여 명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유럽 미션 트립을 떠납니다.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어떻게 그 타락한 독일 교회를 돈에 매였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권력까지 장악했던 독일 교회를 어떻게 복음을 회복하여 치유해버렸는가? 우린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현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만 마치지 말고 우리 주제가 혁신과 신앙이죠. 그러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아이들에게 던져서 그들로 해답을 얻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 교회가 당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 반복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독일 통일사회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어떻게 민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볼 것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
1982년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은 라비치 교회 가운데에 모여서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를 시작을 하셨죠. 평화 기도회. 그 당시 동독과 서독의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부분들, 또 수많은 많은 압제, 불의, 불평등, 자유가 없음. 근데 그들은, 저들은 저 공간 안에 모여서 독일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통일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를 품고 성경으로 진단하면서 성경의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사회에 선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바보 같았겠죠. 왜 행동하지 않아? 왜 그렇게 폭력을 이루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할 것을 결단하며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도가 쌓여지고 나서 만 7년이 되자 1989년대 비로소 그 월요 평화 기도 모임이 월요 평화 시위로 확장이 되었죠. 수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비폭력을 외치며 평화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그들을 구타하고 체포하고 그래도 그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비폭력을 외치며 독일 사회 변혁을 위해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은 독일 사회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였었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독일이 되었을 때에 그 퓨러 목사님은 그 역사의 한복판 안에서 마른 뼈와 같은 자기의 나라가 살아나는 걸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피로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위로했죠. 자신들도 기도하며 겪었던 것을 한국 교회도 기도하면 경험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피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지금 최근 몇 개월간 한반도가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남겼습니다. 보세요. 세상에는 정치적인 영향력, 돈, 군대, 경제, 언론.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본 것이 네 가지 힘의 파워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세상에는 정치적 영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파괴적인 힘, 즉 돈, 군대, 경제, 언론이 없어도 그 다음 구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교회는 그들 모두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게 벌린 팔 아래 민족을 하나로 모았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피로 목사님의 고백이야말로 지금 6.25 발발 68주년을 지나 70년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팔로 이 민족 사회를 품어야 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민족의 모든 영역에 있는 죄와 또 불의를 품에 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여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 살아날 지어다라고요. 저는 지난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축복했죠. 그러면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이 조국 가운데에 또 다른 에스겔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과 성령으로 살아서 이 각각의 가정을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일터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북녘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또 다른 에스겔이 되어 우리의 당대에 이 조국이 부활하여 살아나 선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마른 뼈들 살아나도록 가정과 일터, 조국교회 이르기까지 특별히 신앙민들의 아픔 또 유교 참상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 주께서 한없이 위로해 주시고 조국 생명을 얻는 것으로 위로를 받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 번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감사하나이 마른 뼈에 와 같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민족 잿더미에서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화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나이다. 죄악과 탐욕과 술취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수하게 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있나이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성령이 필요하나이다.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필요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가정 살아나며 나의 자녀들 살아나며 아버지 우리 학교가 살아나고 또 나머지 조국 사회가 살아나며 아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들마다 살아나며 아버지 저 북녘 동포들 이르기까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까지 또 다른 에스겔이 되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 나는 이미 끝났다로 여기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남편이 변화될 가망이 없고 자녀들의 방황에 그 몸짓은 끝을 모르고 내 사업 현장 또 내 건강의 연약함 주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비어있는 무덤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님 우리도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너희 가정이여 살아날지어다. 너희 자녀들이여 살아날지어다. 조국교회여 살아날지어다. 북녘이여 살아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을 쉬지 말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복음이 가져와주는 성령의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넘쳐나는 또 다른 에스겔이 되어 우리를 통해 우리 당대에 이 민족이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행복을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